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하이퍼 버닝 입문 뮤비들이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다음에 칼리의 여정 이벤트까지 전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방학도 4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재미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캐릭터당 받을 수 있는 1일 미션 코인이 14,100개입니다. 기념품인 치장템만 사도 7,400코인 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직 사야 할 코인샵 물품이 많다면 부캐로도 코인을 꾸준히 캐주셔야 합니다. 코어 젬스톤 50개가 3,500개, 경험의 코어 젬스톤 5개가 5,000개, 코어 강화에 필수적인 코젬만 사도 8,500개가 들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시는 뉴비들은 코인돌이 부캐가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버닝 서버를 하시면 메가버닝을 추가로 3개까지 주기 때문에 빙크 겸 코인돌이 부캐를 키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고 이동이 가능해서 3월 2일부터 진행되는 버닝월드 리프로 고인물들이 본섭으로 가져갈 만한 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르마 강력한 환생의 불꽃 30개가 1500개, 카르마 영원한 환생의 불꽃 30개가 4500개, 카르마 검은 환생의 불꽃 20개가 5000개, 카르마 장인의 큐브 20개가 2000개, 카르마 명장의 큐브 20개가 3000개, 이벤트링 레전 잠재부여 주문서 1개가 5000개, 160레벨까지 17성을 부여시켜주는 카르마 17성 부여주문서 1개가 7000개, 고인물들이 본섭으로 가셔서 본캐에게 이 모든 물품을 전부 사서 주려면 28,000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인물분들도 코인을 제법 많이 캐주셔야 합니다. 본섭으로 가면서 농장도 조금씩 키워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매주 10개씩 리필되는 몬스터 라이프 잼도 리필될 때마다 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 코인샵이 매번 이벤트마다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이나 몇 주년 이벤트 때는 몬스터 라이프 잼을 많이 쟁여두셔야 합니다. 3월 2일부터 버닝 월드에서 리부트를 제외한 모든 월드로 리프를 할 수 있습니다. 130레벨 이상이라면 최대 5개까지 월드리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레벨이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레벨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섭으로 가시면 캐릭터의 수가 많은 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버닝 서버에서 최대한 많이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로는 스토리 챕터 2까지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닝 월드 리프 일주일 전부터 재미가 질릴 정도로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자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고인물들이 가지고 가실 코인샵 템들은 유효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3월 2일 리프의 일주일 전부터 코인샵 물품을 구매해서 인벤토리 안에 넣으면 됩니다. 리프를 할 때 인벤토리 안에 넣지 않은 템들은 전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창고 캐시 보관함 등에 있는 템들은 그냥 리프를 하면 그냥 삭제가 되기 때문에 리프하기 전에 인벤에 전부 넣어주셔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월드에 캐릭터 슬롯이 확장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슬롯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버닝월드 스텝업 보상도 전부 유효기간 확인 후에 본섭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유니크 엠블렘 상자는 리프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본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 버닝 캐릭터이면서 오늘 241레벨인 캐릭터라면 사냥 없이 문파, 1쾌 경험치 코인 등으로 250까지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일까지 칼리의 육성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캐릭터 생성을 할 때부터 테라버닝 효과가 추가돼서 200레벨까지 한 번에 3레벨업씩 하게 됩니다. 테라버닝 효과는 칼리 생성 시에만 적용되고 삭제 후에 재지정하면 칼리만 테라버닝이 지정됩니다. 다만 웬만하면 테라버닝 칼리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칼리 팩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육성템들이 전부 계정당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서 지우고 새로 만들어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성별을 선택해주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닉네임 변경은 가능해도 성전환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이퍼 버닝과는 다르게 칼리 육성 이벤트로 받는 220레벨 피앱과 피도미 상자 선택권은 월드 내 교환 가능이라서 같은 월드에 원하는 본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버닝으로 피앱 무기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피도미를 받아서 본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고인물들은 230레벨까지 전부 찍어서 태풍 성장의 비약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뉴비들은 220까지 찍어서 피앱 무기 혹은 피도미 선택권을 받고 끝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팻도 귀엽고 칭호까지 정말 빵빵하기 때문에 육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칼리를 200까지 찍게 되면 칼리의 바람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총 20일간 20레벨 차이의 레벨 범위 몬스터를 2000마리씩 잡는 이벤트라서 조금은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닝 서버에서 칼리를 200까지 찍어도 본섭의 칼리의 바람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계정당 아무 곳에서나 레벨몬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상은 계정당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캐릭터에게 보상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퍼 버닝 캐릭터들은 극성비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하이퍼 버닝이 종료되거나 250레벨 달성 후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극성비는 미리 받지 말고 3월 8일까지 원하는 시점에 보상을 받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석 팻이 하늘로 가신 분들은 핑크빈 자석 팻이 리필이 되기 때문에 칼리는 육성만 해도 복덩이입니다. 설날에도 은근히 괜찮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이벤트링 3종 선택권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1티어 이벤트링이 없다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고유 아이템이라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벤트링이 있다면 다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떡국의 드랍률이 태석보다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계정당으로 떡국 카운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벤트 중에서 유비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슬라임의 힐링 스파 위크입니다. 2월 9일부터 2월 15일 동안 진행되는 스파 위크는 10레벨까지 랜덤하게 레벨업을 시켜주는 유니온 육성 이벤트입니다. 버닝 서버라면 130레벨까지 메가 버닝으로 키우고 코인을 캐면서 쉽게 140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41레벨부터 199레벨까지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9일까지 141레벨짜리 하나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20번 정도면 하나의 캐릭터를 140일부터 200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신나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출석 보상에서 동일한 효과의 익성비 무략이 있고 이벤트마다 많이 뿌리는 성장의 비약이라서 시간이 없다면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웡스토랑이 현실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벤트 창으로 들어가셔서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랜덤하게 5,000분에게 요기요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쯤 간단하게 응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캐시 교환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칼리에게 주고 싶은 코디템이나 펫이 있다면 캐시 보관함에서 캐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월드끼리만 캐시 교환이 가능해서 이 부분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방학 이벤트 중에서 유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칼리까지 점검했습니다. 다들 설날 잘 보내시고 방학 동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